두 번째 섹션입니다. 2장의 두 번째 섹션, Considering Categorical Data. Categorical Data. 아, 한번 고려해보는 거예요. 이전에 Numerical Data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걸 보시죠. Home Ownership이고, Column은 Home Ownership. 주거 형태입니다. 주택의 소유 형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Row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App 타입이에요. App은 Application 타입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나 혹은 주택을 그 렌트를 하거나 혹은 모기지를 할 때 개인으로 모기지를 하는 경우와 아니면 배우자와 같이 함께 하는 경우 둘로 나눈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모기지나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공동 소유를 말하는 거죠. 이건 개별 소유, 개인 소유가 되고 그리고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인적으로 모기지를 은행에서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배우자가 공동으로 받는 경우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과 좀 달리 지금 칼럼도 베리어블이고 그리고 로우도 베리어블이에요. 둘 다 베리어블인 경우입니다. 앱 타입이라고 하는 베리어블 그리고 홈 오너십이라고 하는 베리어블 두 개의 베리어블이 지금 가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인 경우 인디비주얼이고 홈오너십은 렌트이고 한 경우 인디비주얼이고 홈오너십은 모기지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인디비주얼의 토탈이 로우 토탈이 나타나고 있죠. 로우 토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 칼럼에서도 렌트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토탈 밑으로 나타나고 있죠. 칼럼 토탈 그래서 로우 토탈과 칼럼 토탈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타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바 플러시죠. 바 플러스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퀀시고 지금은 빈도수고 얘는 프로포션 비율입니다. 그죠? 비율이니까 0.0부터 0.4까지 요 세 개를 합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포션도 마찬가지 비율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로 보시면은 이 로우 프로포션이죠. 로우에 따라서 로우가 합계가 1이 되죠. 1호가 합계가 1이 되고 그죠? 얘와 얘의 평균이 얘가 되고 얘와 얘의 평균은 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나눈 것이 그리고 요것들 합치면 얘도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평균이 아니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토탈입니다. 토탈인데 요 토탈의 비율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값이 아니에요. 다른 값으로 도출됩니다. 위에 보시면 요 수치가 있잖아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1이 되도록 해서 이 각각의 비율을 주고 얘가 1이 되도록 비율을 주고 얘가 1이 되도록 비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비율수를 준 결과가 밑에서 보신 요 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칼럼 프로포션에서 이번에는 칼럼이 1이 되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합계가 1이 되고 얘와 얘의 합계가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1이 되죠. 이것을 칼럼 프로포션 위에서 본 것을 로우 프로포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시가 하나 있죠. 이그젠플도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스팸입니다. 스팸이 날라왔을 때 그 스팸의 포맷이 텍스트 포맷이냐 HTML 포맷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전체 메일의 수는 3921통의 메일이고 그 중에서 스팸은 이 정도 그리고 스팸이 아닌 것은 이 정도 스팸인 것 중에서 텍스트 포맷인 경우 이 경우 그리고 HTML 포맷은 이 경우 그래서 스팸이 HTML이 더 많은지 혹은 텍스트가 더 많은지 그 비율도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베리어블 지금까지는 바 플러스이 베리어블 하나만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렌트인데 렌트가 조인트와 인디비주얼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개의 베리어블이 포함되어 구성된 바 플러시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두 개의 베리어블이 들어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훨씬 더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시를 합니다. 프로포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눈에 모기지의 경우에
조인트가 훨씬 더 많구나. 그죠? 그러니까 렌트나 소유, 소유하거나 혹은 집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임대받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융자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집을 구한 경우, 모기지잖아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 플롯의 다양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플롯을 구성할 수도 있고, 플롯 형태입니다.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지금은 하나만 표시한 경우, 하나의 베리어블만 표시한 경우, 두 개의 베리어블을 하나의 바에다 표시한 경우, 두 개의 베리어블이라면 인디비주얼과 조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각각의 칼럼이죠. 칼럼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도 있죠. 다음 2.2.6입니다. Comparing numerical data across groups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간의 어떤 numerical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이 표는 150개의 카운티, 칸트리, 칸트리가 아니라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150개의 중위 소득, 그죠? 그것을 $1,000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population 개인이 있는 경우, 인구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2017년 사이네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인구가 증가한 카운티들의 미디언 인컴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던 카운티들의 미디언 인컴이 이렇게 샘플로 뽑은 거예요. 뽑아서 이게 70개 정도 되겠고, 그리고 이게 한 30개 정도 될 것 같네요. 대략적으로 30개 좀 넘겠네. 정확한 개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샘플을 뽑은 겁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거죠. 첫 번째 얘는 뭐예요? 요 우리가 봤던 박스 플러시죠. 박스 플러스로 개인이 있는 경우의 형태, 그리고 population 개인이 없는 경우의 median income, household income의 표시. 두 개를 표시해 놓고 보시면은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던 읍면동의 중위 소득 수준이 인구가 증가한 읍면동보다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 그죠? 두 번째는 또 뭘 알 수 있나요? 인구가 증가한 카운티들의 소득, 주민들 간의 소득 편차가 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 이 사각형의 크기로 알 수가 있죠. 소득의 편차가 그렇지 않은 이러한 노계인에 비해서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득 간의 불균형도가 더 높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국가 단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소득 분위에서 하위 1분위, 하위 뭐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각 국가들 간의 소득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등을 이렇게 표현을 막대 그래프 아니죠. 바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박스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각 국가들 간의 소득 편차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홀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홀로 히스토그램. 왜냐니까 가운데가 텅 비었잖아요.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인데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니까 이걸 홀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인 경우와 노 개인의 경우,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인구가 증가한 카운티들의 평균 중위 소득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폭이 있잖아요. 폭이 이 노 개인의 경우가 더 좁죠. 상대적으로 폭이 좁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소득 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달리 말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더 적다. 더 낮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엑서사이즈입니다.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엑서사이즈가 많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